안녕하세요. 유달서입니다. 7년 동안 순창에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초조하고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곤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흔들거리려고 외쳤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3일 만세운동 100주년 맞아서 한국교회의 애국된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한국교회와 한일민족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학교 동창들을 참석해 주셨고 또 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친구들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쉬운 손교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이단과 싸우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어머니며 생명의 담지자이신 우리 교수님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과 목회자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계 어르신 신신무 목사님과 최병무 목사님, 한창민 목사님, 지도자 여러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 희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 순서가 마친 다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와 한일민족운동의 심포지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문사입니다. 예, 다음 함께 찬송가 460장.